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0년 교육협동조합 교복지원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협동조합 교복지원 사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4일에는 교육협동조합 활동 의의, 지역별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례, 2020년 교육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교육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별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5일에는 교복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집중 연수가 진행됩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